저한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지금 한세 종류가 그대로 있는데요. 이게 가장 높은 트림, 프리미엄 트림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모델이 가장 낮은 스타일 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모델이 중간에 있는 스마트 트림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트림이죠. 그리고 이게 디젤 모델인데요. 1.6 디젤 모델이고 나머지 이제 가솔린 모델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좀 보면은 LED DRL이 꽤나 멋있습니다. 뭐 투싼에 신형 투싼에 나와 있는 LED DRL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는데 약간 앞부분에 화살촉처럼 약간 삐침이 있어요. 이렇게 화살촉 삐침을 쓰는 게 렉서스가 종종 자주 쓰는 건데요. 비슷합니다. 이런 화살 삐침 비슷하게 해서 후면부도 LED를 이런 식으로 거의 만들었어요. 전면부하고 거의 일치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면부 모습 보면 그 소나타 뉴라이즈하고 거의 똑같아요. 번호판 들어간 게 아랫부분 하단 범퍼 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아반떼라고 글씨 딱쓴것 보면은 거의 소나타 뉴라이즈를 작게 해놓은 것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요게 스마트 트림인데요. 스마트 트림에도 중간에 그 그릴 부분을 나누는 크롬이 됐던 게 없어요. 프리미엄 트림에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크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들을 좀더더 넣어서 좀더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같이 이제 스마트 트림인데 이제 이건 디젤. 그리고 이전 아반떼에 비해서 요 후드 위에가 약간 힘을 줬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에 힘을 줘서 좀더 볼륨감 있어 보입니다. LED 헤드라이트인데요. LED 헤드라이트가 이제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는 3개의 LED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제 4개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게 가장 낮은 트림이 이제 스타일 트림인데요. 스타일 트림은 기본적으로 앞면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헤드라이트가 LED 헤드라이트가 아니고 프로젝션 헤드라이트고요. 이 앞부분에 화살촉 같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LED DRL은 다른 트림들하고 동일합니다. 뒷부분도 좀 차이가 있죠. 뒷부분이 이제 LED 라이트가 아니고 그냥 벌브로 라이트가 그냥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하단 부분에 이렇게 디퓨저 같이 이렇게 해놓은 부분도 있네요. 이게 최상의 트림의 차량인데요. 프리미엄 트림의 차량입니다. 그 저쪽에서 보듯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이네 개의 LED 라이트하고 LED DRL,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릴 부분조차도 중간에 이렇게 살이 좀 들어간 크롬이 이렇게 덧대어진 게좀 이런 게좀 차이가 있겠고요. 여기 트렁크 여는 게좀 특이해요. 어떤 버튼이나 이런 거 없고 요 HU의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여기 버튼 같은 게 있어요. 딱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제법 넉넉해요. 뭐 윗부분 처리는 마감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옵션으로 달면은 리어 시트를 폴딩이 가능한데요. 이쪽에서 당겨서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폴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트림은 스타일 이제 트림에서 이제 스마트 초이스라는 또 별도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스타일이면 가장 낮은 트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가격이 이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존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스마트 초이스는 1,700만 원대 모델이에요. 네, 여기에는 뭐 무단 변속기를 포함해서 뭐 통합 주행 모드, 버튼 시동 뭐 이런 많은 이제 편의 사양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전 아반떼에 비해서 달라진 게 뭔가 좀 알려주세요. 네. 네네네. 실내 분위기를 보시면은 네. 기존의 아반떼의 그 틀은 유지하면서 네. 이제 소소하게 이제 바뀐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앞쪽에 있는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기존 아반떼와는 조금 다른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i30나 뭐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갔던 그런 스티어링 휠의 모양을 이제 신형 아반떼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버튼류의 이제 위치 또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을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사양이 낮은 거기 때문에 에어컨이 이제 매뉴얼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존보다 이제 다이얼의 크기도 커지고요. 이제 이러한 글씨나 그림의 크기도 훨씬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또한 여기 앞쪽을 보시면 이제 7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후진을 딱 넣으셨을 때 후방 카메라 기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또한 이 드림의 네. 그 아까 그 초이스 네 스마트 초이스입니다. 스마트 초이스 했을 때는 내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워낙 뭐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네, 내비게이션 이거 그럼 안 하시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돼요? 네 가능합니다. 네. 여기 송풍구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송풍구의 디자인 또한 달라졌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니에요. 높은 등급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여기 이제 포인트로 은색깔로 이제 마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검정색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쪽은 네. 약간 좀 체커기 비슷한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보실 수 없었던 그런 체커기 말씀하셨던 그런 디자인도 들어가서 조금 더 젊고 스포티한 그런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쪽을 보시면 여기에도 진짜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느낌이 나는 이러한 게 들어가 있어서 또 이것 또한 이제 기존 아반떼에는 없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요 위에 요것도 약간 푹신푹신한 고무 소재 같은데 네네네. 그것도 새로 생긴 건가요? 요즘인데 현대자동차에서는 대부분 다 이러한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네. 그러면 가장 높은 트림 가서 내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 프리미엄이요? 네 맞습니다. 가격은 지금 이게 지금 이 차량은 예. 2,500만 원대 예, 모델이고요. 이제 가장 높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까하고 달라진 실내에서 다른 점이 있나요? 가장 낮은 지름 스타일하고? 네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쪽 앞쪽에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튼의 배열 또한 약간은 다르고요. 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꽉 차 있죠. 이제 빈 공간 없이 이제 모든 뭐 핸들 열선이라든지 통합 주행 모드 통풍 열선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또 앞쪽을 보시면은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는 또 아까 기존 아반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메모리 시트 기능 또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옵션이겠죠? 네.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내비가 들어갔네요. 네, 이거는 이제 8인치 들어가는 건가요? 내비게이션이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옵션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시면 블루링크 서비스를 최대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앞쪽에는 4.2인치 클러스터 LCD가 컬러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인성 있는 아까는 클러스터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크기가 좀 빽이었어요. 그래. 컬러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최상의 이제 프리미엄 트림인데요. 프리미엄 트림의 센터패시아 하단 부분을 좀 색다르게 디자인했죠. 여기 이렇게 버튼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아기자기하고 더 미학적인 면을 더 가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기판 중앙에 보면은 그 타코미터하고 속도계가 있는데요. 그 중앙에 체커기 표시처럼 그 세밀한 건 뭐 조그만 거지만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게 중간 트림에 있는 스마트 트림인데요. 프리미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내부 실내 디자인이 센터패시 하단부에 이렇게 버튼
부분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내는 프리미엄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약간 옵션 차이로 보입니다. 2열 공간 뭐 부족함 아주 넉넉하진 않은데 그다지 부족해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보여주고 무릎 공간하고요. 머리는 헤드룸은 조금 닿을 듯 말 듯한 그 정도로 보여지네요. 2열에 보면 송풍구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 트림에는. 근데 가장 낮은 스타일에는 2열에 송풍구가 없습니다.